여러분들끼리 좀 싸우지 마시고요. 네. 팬가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거인 어까 니은 니은. 예, 초반에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좀뭐 해명이나 뭐 사과나 이렇게 뭐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로 이제 남길 테니까 그거 봐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팬가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송 오래 한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게 보였나요? 예. 원래 이렇게 막 방송을 막 엄청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원래 항상 방송 귀찮게 생각하고 남자는 그럴 그랬는데, 수도 있지. 소중한 거를 좀 귀찮아서 많이 이모처럼 잃어보니까 굴지 말자. 진짜 방송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 봉준업. 아, 우리 또 봉박이 형님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중함을 좀 느꼈어요. 느꼈고. 쥐새끼 같이 웃겠어요. 소주형님 죄송합니다. 착한 아이 컨셉은 언제까지 하실 제가 건가요? 착한 척 하는 게 진짜 아니고, 좀 방송 쉬다 보면은 독기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이제 뭐, 방송적인 스트레스는 좀 많이 안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방금 좀 말실수할 뻔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근데 쉬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잘 쉬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범죄 저지른 거는 제가 그 정말 안타깝게도 훈방 조치가 됐습니다. 예, 저의 그 범죄 이제 이력이 훈방 조치가 돼서 면허를 딴 상태입니다. 지금 2종 소형, 2종 보통 면허 이렇게 두 가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팬가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디야, 뻥안 치고 많이 힘들 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는데 너보고 내가 지금 유튜버도 하고 돈벌도 다시 이의 인생 살고 있다. 앞으로 진짜 잘해라. 내가 그런 명분이 없어진. 아우, 저보고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착한 아이 구독자 수 주먹은 몇 어리건 명이신데요? 따뜻하고도 구독자 수몇 차갑게 명인지 얘기해 봐요. 남이 그건 좀 얘기할 수 부탁 좀 있잖아요. 드려요, 채널 명은 형님들. 얘기하지 마시고, 예,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에요? 방송 좀 꺼라, 연기하는 거 그만 보고 싶다. 시청자 BJ 뒤에서 까대면서 키읔 키읔 키읔하유, 이 사회의 혼종이요. 예, 죄송합니다. 네. 6,000명. 아, 6,000명이요? 무슨 컨텐츠 하세요? 아니, 6,000명인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팬가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그것만 아니기를 바랄게요. 그, 레카? 레카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 컨텐츠는 오늘 제가 이제 도서관 사과 방송을 자취할 하고 거냐, 계속 코디야? 방송을 이제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팬분들이랑 좀 이렇게 삐삐삐삐삐 오바나 소통하는 회사장님 뭐야? 걸 오늘 좀 하고, 컨텐츠는 이제 내일부터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얘 개인 협회랑 뭐 그랬다네랑 뭐 악인전이랑 뻐까랑 뭐 이렇게 다 오른 거 봤어요. 완전 그랜드 슬램을 했죠. 예, 틀린 말 하나도 없고요. 예, 팬가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나 버렸다. 네. 팬가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관왕이에요? 예. 아, 블랙은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사고 치기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그런 근데 트러블이었기 낙하왕님 때문에. 턴다 알고 보는 개돼지 데이터 예. 쪼가리니깐 그냥 재밌게 볼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송 잘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개돼지 새끼들, 뭐 데이터 쪼가리들, 그냥 텍스트 쪼가리 새끼들 이렇게 막 험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팬가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송의 소중함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팬가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척척하는 걸로 보여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에요. 적셔가는 거. 예, 진짜로 진짜 느껴서 진심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예. 아니, 무조건이라니요.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얘기지만, 혹시 오늘의 이슈 컨텐츠 버리셨나요? 그리운데. 아, 그거는 이제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뭐 코트의 시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주제를 다룰 때 같은 동종업계에 이런 뭐 유튜버분들이나 뭐 크리에이터분들, 인플루언서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룰 만한 자격이 되질 않아요. 사실은. 네, 얼마나 좀 치졸하고 졸렬합니까? 제가 스스로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제 안 그런 척 했지만 뒤에서는 정말 쓰레기 새끼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다룰 자격이 제 스스로가 없기 때문에. 컨셉 계속 가져갈 거야? 아니면 진짜 바뀐 거야?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아까 뭐 알아 생각하시는데 뭐 말투가 뭐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재미가 없으시다면 조금 이제 뭐 변경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예. 사람은 안 바뀌죠. 예. 근데 바뀌려는 노력. 그게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게임 파엑스 기억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블랙인데. 네. 코트 정도면 방 관리 안 하고 욕 먹을 거 다 처먹고 괜찮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건빵분들 채팅은 제가 안 풀고 있잖아요. 예. 땀이 나서 그래요. 지금 건빵분들 채팅은 제가 안 풀고 있는데 이거 저도 뭐 이렇게 뭐 잘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CHUGING.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맞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검은 머리 짐승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냥 검은 머리 짐승은 네, 거두는 맞아요. 거 아니래서 우리도 그냥 알고 보는 거인 컨셉질 하지마 역겨움. 아 근데 이제 정말 그 방송 외적에서 이제 모습이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정말 안 보이고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안일하게도 안 걸리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쓰레기 뱉고 뭐 쓰레기 버리고 뭐 침 뱉고 담배꽁초 던지고 그냥 그런 그 중범죄 말고 소규모 범죄 뭐 소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고 나서 그냥 안 걸리면 안 보면 그만이지 하신 적 없으시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굉장히 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36인데 36살 처먹고 30대 중후반이 돼서 이제 그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말 그 좀 병신 같고 좀 진짜 그래서는 안 됐었던 행동이었어요. 정말 왜 안 떴냐면 뭐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정말 귀찮아서 안 땄었어요. 예. 그러면서 막 약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좀 약간 희열도 느끼고 막 그랬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는 정말 그게 잘못했다라는 것도 알았고 면허를 따고 나니까 아, 이 쉬운 걸 왜 안 따고 내가 이 병신짓을 하고 다녔었을까? 예. 그랬었습니다. 진짜 다른 거 뭐 보탠 거 없이 예. 죄송해요. 정말 코트 F교공신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형님 그... 6년째 팬인데 오늘 처먹은 거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형님. 네 죄송합니다. 예.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10개 고맙습니다. 무면허로 자식 부모 죽은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예. 무면허나 뭐 아직도 궁금한 게 무면허나 음주운전이나 뭐, 똑같죠. 예. 그 새로 오신 분은 직책이 비서인가요? 아, 흐미는 매니저예요. 예, 돌다 매니저고. 돼지 앉아 있냐? 예, 그렇습니다. 블랙 명단은 제가 좀 풀기가 좀 그렇네요. 예. 나도 무면허 해서 면허 취득 정지 2년이었다. 그 쾌감은 액션 쾌감 던파 그 키우기운 비율. 네,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뒤에서 남 뒷담화 하지 말고 범죄는 제가 창 옮기다가 그랬는데 네 새겨 듣겠습니다. 예 취소한 게 아니라 지금 옮기다 그랬어요. 예. 퍽이나 새겨 듣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뭔가 가면 쓰고 접촉하지 마라 이 새똑돼지 두루치기려나.
아니요, 저는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뭐 제가 띄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착해질 수도 없고. 형 지금 고하고 있는 예. 거지? 예? 아니요. 제가 이제 좀 지니고 있는 본질 자체가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착하게 살 수는 없어도 그냥 그래도 떳떳하게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쪽팔렸고. 네가 말한 성악설 네. 그 자체 표본이 너인데 어딜 감히 척척질이야.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 아, 제가 착한 척하는 건 아니고 잘못을. 또 우리가 데이터 쪼가리 서버 남기상 요술의 기둥줄로 보여? 아니지? 아니죠. 아니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다시 말한다. 슈발로마 이제라도 남기 땀화 하지 말고 범죄 네. 저지르지 말고 선한 영향력 방송에서라도 보여줘라. 선한 영향력은 그냥 이응 이응 넌 못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착한 척은 못하고요. 예, 그냥 떳떳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니 예. 다른 거 필요 없고 유튜브 토크온 재생 목록 좀 추가해라. 내 수면 유도 책임져라.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환불받은 걸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배신감이 더 커요. 형고딩 때부터 네. 봐왔어. 벌써 9년인데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형 지금 조주빈이 무성욕자 코스프레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요. 예. 웃긴 게 선한 영향력인 괜히 착한 척해서 그 노잼되지 마라. 예. 코디야 예전에 난 봤어. 간절 겸손 열정. 돈 쪼잔하지 말고 명예로 가자. 숨죽이면서 응원하긴 싫다. 너는 은인이다. 그리고 메카충 아니고 오토바이 아 진짜요? 그 나중에 쪽지 한번 주세요. 박광우 같은 인간 한번 같이 발이 한번 가요. 코트야 예. 가슴 펴고 살아라. 유유 네가 뭔지. 나중에 반발이 뭐 낮발이 예 발이 한번 갑시다. 예. 반응은 어땠나요? 형은 선한 영향력은 늦었으니까 이왕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향력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예. 형아 여자 문제는 남자 대 남자로서 이해하니까 너무 기죽지마 사랑해. 잘자 아. 아기 코트. 근데 시기가 연기학원 출신이시라 착한 연기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예. 영상 언제 올라오냐. 슈발러마 벌써 9일 전이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유튜브 먼저 이제 복귀를 드디어 자기 전에 라디오 잠깐만 소리 꺼놓게요 여러분들. 예, 죄송해요. 이번은 복마전이야. 유튜브에서 먼저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된 아, 이유가 다시 복귀했을 때 분명히 뭐 수익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좀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좀 너무 창피하긴 한데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너무 과평가했던 것 같아요. 과평가를 했다는 게 뭐냐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가지고 동영상 올려서 그것만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영상 한 9개 만에 관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내 영상 이제 방송 소스 방송에서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소스로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제가 뭐 따로 찍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좀 어색하게 생각을 하시고 좋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난 방송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방송할 생각은 없었죠. 근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아 나의 근본은 방송이구나. 방송하면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내가 너 8년 봤는데 나는 너를 알아 바뀌지 않을 거 아니까 웃음이나 쳐 내놔 기분은 알아서 처하고 두고 싶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 아 우리 승리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무면허 안 걸렸으면 예. 무면허로 계속 다녔을 거야?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제 와서 뭐 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안 걸렸으면 계속 무면허로 운전을 했었을 거예요. 랄프도 저한테 무면허 하지 말고 형 저기 뭐야 면허 따요. 면허 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면허 좀 따라. 면허 좀 따라 코트야. 태훈아 면허 좀 따라. 너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거 보기 좋지 않다. 어? 형 무면허야? 와 형 존나 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랬던 주위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그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죠. 뭔가 나 오히려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드립치면서 막 그렇게 미친놈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예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고 면허 따보니까 아 이 쉬운 걸 내가 왜 안 따고 이러고 다녔었을까라는 후회를 엄청 했어요.
예. 걸린 김에 이제 정말 똑바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똑바로 살자. 네. 형은 어차피 이미지가 더러워서 별로 타격이 없네. 기읍기읍. 코디야 괜찮다. 뺑소니만 안 했으면 됐지. 뺑소니를 한 사람이 있나요? 이종소 형 근데 고개 수준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몇 번만 했다? 이종소 형은 이틀만 했었어요. 제가 바이크도 무면허로 탔었고요. 해외 의미로 노상호 가입하자. 너. 제가 바이커도 바이크도 무면허로 탔었어요. 예. 바이크도 무면허로 탔었고 차도 그렇게 탔었죠. 예. 둘 다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차 면허 같은 경우는 도로 주행은 한 방에 땄어요. 근데 기능 같은 경우는 좀 세 번이나 떨어졌었어요. 변수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 운전이랑 조금 힘들구나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뭐 세 번이나 떨어졌었는데 이종 보통 예. 이종 소형은 두 번만에 땄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네. 멋있네. 형 보면서 재밌게 많이 웃었는데 이제 면허 땄으니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흐미도 저희 새로운 매니저 흐미도 지금 이제 면허 땄어요. 아, 딴 게 아니라 이제 도로 주행만 남았어요. 흐미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많이 좀 지도해 줬어요. 그래서 흐미는 두 번 만에 지금 기능을 땄어요. 대단하죠, 흐미도. 30제명도 운주하고 선거 나갔는데 코트야 넌 양반이다. 이 와중에 눈썹은 개미가 파먹고 갔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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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면허 시절에 운전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옛날에 코트님 노래 듣고 싶을 때 이제 유튜브 스토어 채널로. 잠시만요. 제가 차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랄프 운전하라 그러고 랄프 운전면허 따고 차를 계약을 했잖아요. 그 제 이제 그 사업자 명의로 차가 지금 산타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서 랄프가 옆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야 좀 나와봐. 그래서 예? 나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네.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따고 계속 그냥 해버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무현 존경하냐? 대답해라. 대답 안 하면 상대가 고자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전 대통령님 존경하죠. 이종소인데 다른 네. 바이크 다른 청년입니다. 그래도 보부장군은 잘 차고 타시던데 다행입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인데 너 정도면 소꿉장난이지 자신감 가져라. 근데요, 똑같죠. 저나 뭐 이재명 후보님이나 뭐 음주나 무면허나 똑같은 거죠. 예. 네. 이제 월급 얼마 주시나요? 그 월급, 그 직원 월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통 면허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남자는 무슨 일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일종 보통 면허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민정이 100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해 나쁜 노망. 앞으로 정말 잘할게. 민정이도 고맙다. 기다려줘서. 뒤에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크로마키 세팅 존나 잘했나 보다. 뒤 크로마키예요.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엄마가 엄청 욕했죠. 미친놈이라고.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런데 모토 캠핑은 생각 없어. 너 아빠 따라갈라 그러냐? 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친아빠도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10년 넘게 운전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꼭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 그랬었죠. 진짜 싫어해요. 네. 친아빠는 18살 때 이후로 처음 그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걸리고 나고서 막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제 스스로 맹세했던 게 나 정말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친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하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제 가정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친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패한 가장이다.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새 내가 똑같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나중에 걸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굉장히 좀 자존감이나 뭐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죠.
네, 그랬었어요. 다시 잠자리 열었습니다. 솔직히 한 건 되지. 마인드로 지금도 하고 있는 위법 행위가 있다. 예스 오어 노. 아 진짜 노. 예, 진짜 이제 지금은 위법 행위도 안 하고요. 형삭발은 비글즈에서 네. 할 거야? 한초 대가리 그립다. 예스가 아니고 노예요 진짜로. 제가 뭐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코트님 노래 듣고 싶을 때 유튜브 스토어 채널로 자주 들어섰는데 네. 지금 그 채널 혹시 사라졌나요? 아님 비공개 계정으로 아, 돌렸나요? 그 친구한테도 진짜 미안해요. 저 그 친구도 제 노래 영상 이렇게 올려주면서 진짜 제 노래를 너무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채널을 운영을 하고 또 항상 저도 댓글 달려가고 제가 노래 잘했던 것만 어떻게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채널 올리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뭐 류민이 또 진우 형 해가지고 같이 노래 불렀었던 총 맞은 것처럼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싶어갖고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운영할 가치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한 거죠. 그 친구도 예 당연하다고 봅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철구한테 뭐 상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 만약 상의했다고 할지라도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죠.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코트 형 마사지방은 불법 맞음? 대놓고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술 먹고 간 거라서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전기 손절 영상은 제가 마음 아파서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 있던 당일날 저한테 연락이 오긴 했어요. 형님 술 한잔 하시죠 했는데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예 그냥 코 묻으면 안 되니까 예 그냥 아예 대답을 아예 안 했어요. 동안 마사지방 3번 이상 갔다. Yes or no? No, no, 진짜 안 갔습니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예, 안 갔어요. 예. 아, 왜 내가 마음이 아프냐면 대선 후보인데 왜 이렇게 기죽어 있냐? 그냥 이제 그 사다리 타는 걸로 나와의 인연을 접고 뭐 끊고 이어가고 이거 이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하니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아팠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거에 대해서는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절대 삐지지 않았죠. 안 삐졌어요. 그냥 상처받기 싫어서 안 봤어요. 진짜로요. 예. 저 유튜브도 그냥 뭐 인방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랬어요. 그냥 누구나 그럴 거예요. 어떤 BJ나 잘못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날아갔을 때는 절대로 같은 쪽으로 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네, 안 찾게 되죠. 뭐 직장이 됐건 학교가 됐건. 네. 전기 뒷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걸로 그 제가 이제 뭐 뒷담에 대해서 뒷담에 이제 뭐 누구도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 결과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앞에서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해도 뭐 그게 안 했다고 해도 사실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결과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친 놈도 아니고 전기 뒷담을 왜 합니까? 예 오히려 도와주고 그 머니 게임으로 나도 엄청난 수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냥 진짜 개사이코 새끼죠. 제가 왜 하겠어요? 왜? 왜 뒷담을 하겠습니까? 예. 미친놈이잖아. 방송 켜기 전에 몇 번 네. 연습하셨나요? 아니요. 연습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지금은 내 심장 박동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차 볼게요. 쳐야 합니다. 이거 세게 길게 누르면 되나? 예. 됐다. 나보다 더한 짐승 새끼노 이거. 지금은 좀 뭔가 안정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와 많이 안정됐네. 70으로 내려갔네.
아까 100 계속 넘었었는데. 불법 행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P2P 사이트 이용 안 할 거야? 계속 올라가네. 야, 난 그냥 100이 넘어버리네. 네, 돼지들은 기본 100입니다. 아, 이건 진짜로 흠이 없나? 아까 찾는데 100 넘어갔습니다. 아, 흠이도 네. 그랬어. 진지하게 노사모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Yes or no? 노사모에 왜 가입을 해요? 그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 뭐 사랑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담배 한 잔 펴도 될까요, 여러분들? 좋은 거를 제가 자꾸 티내면 안 되는데 진짜 방송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방송이 하고 싶었던 적은 두 번째였어요. 다시 태어나도 포경 수술한다. Yes or no? 포경 수술이요? 포경 왜 그런 족 같은 소리 하세요? 포경 수술이 뭔 상관이 지금? 에? 스타 대학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스타 대학교요. 아, 제가 스타크래프트도 잘 못하고요. 저도 이제 스타 세대긴 한데 저는 스타 유행할 때 막 레인보우 식스하고 비주류 게임 존나 했어요. 막 델타 포스하고 막 포트리스하고 약간 그런 좀 여기여서 그래도 프로토스는 예 BP BP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 BP 넥서스에서 BP으로 뭐 나와요? 프로브 나오죠? 예 그 정도 단축키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성은 원래가 나 아, BP는 파일런이구나. 파일런 짓는 거. 예. 네. 그 정도는. 코트 형은 커뮤니티는 이제 안 보시죠? 맞죠? 뭐 일베 보냐는 얘기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봅니다. 다시 보기 남겨줘. 네, 아, 채원 씨 들어가세요. 아, 채원 님 들어가세요. 잘 지내냐? 토크온 약발방 하자. 아니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진짜 아니, 소통만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마이크는 꽂고 유승준 꼴난다. 방송 끄자마자 아이 씨발 아이 개새끼들 이러면서 할까봐요. 예, 꼭 끌게요. 예, 꼭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 담배 한 대 필게요. 밥 먹으면서 토크하자. 아이 지금 뭐 제가 다시 3kg 쪄갖고 116kg 됐는데 오늘은 밥 안 먹겠습니다. 자기 전에. 예, 거짓 배고픔이에요. 여기서 시즌 2 계획이 있다. Yes or no? 네, 그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너 너무 아닌 것 같아. 하지 마라 하면 안 할게요. 라이터 좀 줄래? 화장실 놔두고 가버렸다. 새로운 컨텐츠는 좀 생각한 거 있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보다 아프리카를 선택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됐어요? 이제 합방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저랑 합방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합방하게 되는 기회가 오고 임하게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방해서 거슬리지 않게 여러분들 좀 재미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누가 해주겠어요? 프로 방송인 인정한다. 네. 기응 실력이 뭔 비서 같은 소리야. 저통 쭉 따볼라. 아, 일단 19도 좀 걷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건 철구 생각에 달렸는데 제가 제 입으로 언급한 거 그러는 거는 너무 피해 같아요. 진짜 척척하는 게 아니고. 예, 걸게요. 형의 첫 합방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몰라요 저도 누가 될지. 어? 나 담배도 놔두고 왔네. 미안한데 담배 좀 갖다 줄래? 미안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일하는 것 같지 않냐? 예? 그래도 오랜만에 일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평소에 하는 건데요? 보태네요. 살인자의 눈빛이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고정 팬들 갈렸죠. 엄청 갈렸죠. 받았나요? 예. 코트님 쉬셔서 DJ 데뷔했어요. 복귀 축하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제가 쉬는데 제 빈자리를 이렇게 채우셨다는 거죠? 좋다, 알겠습니다. 너다 이 두루치기려나 척척 그만해. 진짜 역겹다고. 담배는 저 아이스블란 형 나라 갔을 때 돈 준 비용 레종 아이스블란 펴요. 언급은 못하죠? 당연히 언급 안 하죠. 언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이 현실이 너무 그냥 제가 너무 잘못했죠. 네. 그래서 쉬는 동안 코로나 백신 맞으셨나요? 궁금해요. 착한 저 컨셉 같아요. 진짜 제가 이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를 할게요. 받으니까 예. 좋냐? 키우 귓골이 내려라. 머리가 무슨 태어난 지 30초 된 신생아 같네. 빨아주고 싶노. 사건 터지고 나서 집에 여자 잘못 들이면 지우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예수 오어노. 제가 잘못을 안 했으면 지금 방송 끄고 예. 발이 가고 싶다. 예수 오어노. 아니요, 오늘은 오토바이 안 탈 거예요. 바이크 헬멧 사이즈 몇인가요? 저 바이크 헬멧 사이즈 M이에요. 박광우 아세요? 지코 형 알죠? 예. 박광우 인간 쓰레기로 잘 사는데 코트야 어깨 펴고 자신감 가져라. 지코 형도 적어도 없잖아요. 그 지코 형도 그거 없잖아요. 그 범죄 이력 깨끗하잖아요. 예. 저 머리 사이즈 57이에요. 예. 57cm. 코트를 벗겨라. 빨리 보고 싶어요. 언제 하나요? 웃길 자신 있어요.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백신 맞았어요. 예. 저 57이에요. 진짜. 머리 사이즈 57이고 헬멧은 M 사이즈. 예. 씻고 풀게요. 복귀 방송 시청자 생각보다 없어서 실망했죠? 아니요, 실망 안 했어요. 예, 뭐 복귀 이게 뭐 복귀 방송 한다고 뭐 뭐가 자랑이라고 시청자 많이 찍는 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진짜로. 예, 자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면서 잘 쌓아가야죠. 예, 이게 복귀 방송 많이 본다고 해서 막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게 너무 창피한 거고. 롯데리아 슬슬 그렇죠. 주문할 때가 됐는데. 예. 가식 줬대요? 제가 지금? 솔직히 운 안 좋아서 걸렸다 이응지? 다음부턴 안 걸리게 해야겠다 이응지? 아니야 이제 뭐 걸릴 것도 없고 다 털고 나니까 좀 후련한 것도 있었어요. 척척정 예. 선한 척정 하지마 역겨우니까. 제가 선한 척은 하는 건 아니고 예 말투가 바뀌었나 봐요. 네 조주빈 빌드가 뭐죠? 여기서는 아 저색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아니요. 형 예.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뭐 형 혹시 녹취 정말 엄마 생김 사석에서도 말하기 무섭겠노.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네 패드립도 끊었고요. 뭐 그런 아니, 반사회적인 언사는 실생활에서도 안 해요. 맞지? 이건 진짜 인정해줘. 이건 진짜 인정해줄 수 있을 거야. 맞지? 맞춰주고 다음 맞습니다. 작업질은 어. 뭘로 할까 생각한 적 있다. 그 패드립은 진짜 끊었어요. 예, 네, 패드립도 안 하고 예, 네, 이제는 안 합니다. 가셨던 업소는 스웨디시인가요? 아님 안마방인가요? 그 타이인가요? 네. 팬카이 감사합니다. 아, 이건 김호. 예. 방송을 제가 참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에 미친 놈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가 예. 진짜 초창기 때는 막 존나라는 말을 쓰고 제 입 때리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랬었는데 좀 미친 놈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예전처럼 할 생각이 없고 그건 당연히 척척이고 예 착하게 안 살 착하게는 살 수가 없고요 그냥 좀 떳떳하게는 살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제 인생 모토입니다 어 갑질한다 yes or no 방송한 김에 매니저 존나 갈고 갑질한다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애들한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굉장히 가식적으로 느껴지신 정도면은 평소에 평소에 내가 얼마나 방송에서 이렇게 좀 심하게 해왔는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진짜로 누가 봐도 가식 SCV가 미네랄을 끊지 비용시나 가식하는 거 가식자 제일 늦게 복귀했으니까 대신에 연보성 오메킴 공준 K-창연 코인즈 모을 수 있나요? 코로나 백신은 무슨 콜레라 백신 청아잣겠제 비응실려나 척척 귀신 같네요 형이 가면 없어지는데 일주일 봅니다 저건 물통인가요? 아니면 스쿠버 다이버 생수통인가요? 아 이거 2리터짜리 예 저 텀블러고요 4만원 주고 샀습니다 아주 좋아요 매니저 시다한테 칭칭댈 것에 관이 어머유 야 물을 많이 먹어갖고 예 아 다리 아파 아 어떻게 오뎅 국물 여기다 넣어서 먹냐고요? 그럼 무슨 둘 중 누가 더 악마인가요? 36살 윤태훈 vs 26살 윤태훈 도찐 개찐이죠 네, 26살 때도 개새끼였고 딱 25살 때까지는 착했던 것 같아요 3일 안에 잡을 수 있다 Yes or no 민심은 이제 제가 방송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피드백 좀 받죠? 토코는 아 섹스하고 예. 싶다 노래풍은 몇 개임? 한숨 듣고 싶은데 아니면 다음에라도 한 곡. 네 노래는 아까 제가 많이 불러가지고 예 노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려나 강변북로 한 곡 가보자. 아니 노래는 아까 많이 했습니다. 예, 노래 안 하겠습니다. 이지계용 고기려나. 예 감사합니다. 방종하고 랄프야 민심 어때? 형 금방 세탁되겠지? 하면서 시청자 개돼지라고 뒷담 뺄 거죠? 아니요 무슨 그런 아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제 진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하실 말씀 웃겨서 그래서 웃은 거지. 예. 형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 준비하면 겁나 급락 간다 인정? 오늘 복귀 방송인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음. 너무 오래했나? 형님 타이 마사지를 필리핀 베트남 사람들이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술 취해서 간 거라서 잠시만요 이게 안 먹히냐? 라코스테 옷 찍고 흙도 한 보여주시죠 맛만 보자 부금은 제가 정리를 못했네요. 예. 사과 방송 튈 줄 알았는데 일주일 풀방한 데서 꽉꽉 채워서 방송하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심박수가 늘었어. 예. 와 근데 진짜 돼지였다. 진짜 역겨웠네. 맞죠? 그래도 지금 좀 빠져서 좀 낫지 않나요? 아 이때 128kg였어요 지금 116kg고요 18년아 지금도 똑같아
티가 많이 안 나죠. 아무래도 제가 100kg 찍는 거 아니면은 티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예. 저땐 진짜 존나 고기 처먹는 땡중 같았어. 지우셨던 분들도 계셨구나. 와,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 찐팬인 것 같긴 하네. 네 없는 아프리카는 나 볼 생각을 안 한다 이러고 지웠던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하네. 예. 근데 왜 오늘 이슈에다 이런 걸 쳐올리지? 도라이 새끼인가? 바로 지워줄게요. 예. 작년에 급이서 복덩이라고 그 게시판 룰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 룰은 꼭 지켜주세요. 이 게시새끼도. 예. 바로 삭제. 예. 이런 건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써주시고요. 푸크온 방송도 할 거임. 형 없는 동안 푸크온 먹어둠. 푸크온 하겠죠. 예, 뭐 하긴 하겠죠. 코형 참고 다시 보는 이재용 사감은 코트님 자숙 전에 우연히 녹음본 들었었는데 어망구가 무슨 뜻이에요? 어망구 패드립을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방송 안 할 때, 그러니까 방송 꺼졌었을 때 패드립도 많이 하고 반사회적인 발언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패드립도 다 끊었습니다. 예. 뭐 어망구, 어망통, 어망부 그런 막 했었죠 예전에. 예. 이제 토크온 안 한다. 선한 영향력이다. 제 소리 안 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토크온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와, 닥터 스트레인지 존나 보고 싶다. 이거 보러 가야겠다. 이거 개봉이 언제야? Every night, I dream the same dream. 내가 유일하게 마블 시리즈 중에 저는 진짜 아이언맨보다도 좋아했던 게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본도 그러고 너무 재밌었어. 5월 6일에 개봉한다. 5월 6일 한참 남았네. 누가 방송 킬에 18년아 넌 앞으로 시청자님들한테 방송 켜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방송 켜라. 알겠습니다. 예. 형님? 성룡 구산물은 무슨 뜻인가요? 복귀날은 보통 치고나고 끄던데 라이프 월급 주려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네요. 감사해요.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타임스톤 있으면 언제로 돌아갈 거야? GTA 극장 가자 VS 눈대인 시절. 타임스톤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어차피 저란 인간은 사고를 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편해요. 그냥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순 없죠.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예, 지금이 좋아요. 언젠가는 사고를 쳐요. 또 수습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예. 과거로 돌아가서 뭐 바뀔 것 같다? 안 바뀌죠. 뒷담은 하셔도 돼요. 지린다. 완다도 나오네. 완다 비전 존나 재밌겠다. 아니 근데 이터널 좀 왜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었지 영화를? 존나 졸리던데? 재미도 없고 그게 그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출연진들이 너무 많아서 재미 뒤지게 없었어요. 이터널즈는 개인적으로 그냥 스파이더맨은 딱 기대만큼 나온 것 같고
아이유가 벌써 30살 됐구나.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라 해야 되지? 불가침 영역? 까방권? 그런 그 연예인들이 몇 안 되잖아요. 아이유, 김연아, 유재석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도 원래 넣었었는데 백종원 선생님은 예전에 뭐 그 뭐 이슈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혁, 그렇지 그렇지. 진짜 성혁 코트요? 코트는 성혁이 아니라 예 그냥 코트야, 디아블로죠 뭐야. 디아블로. 예, 걔 악마 새끼죠. 예.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뭐 내가 부러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와, 그러니까 뭔가 결이 다른 사람. 예. 저 아이유 명언 보고 완전 진짜 감동받았었거든요. 아이유 명언? 코인 무명라이더 마방이 뒷담 이제 뭘 해도 이미지에 흠집도 안 가게. 이거 한번 찾아줄 수 있냐? 아이유 명언? 대박이던데. 예. 코트는 구제여.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나음 당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패드립을 이제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나음 당한 새끼. 성욕 부산물 새끼. 예. 막 뭐 설거지 부산물 새끼 막 이런 거. 정말 더러운 말이죠. 예. 이거야? 우리 카페도 있었는데. 코드님 유튜브에 문어 학대 영상 하는 거 있던데 해명해 주세요. 저 그걸로 뉴스 났잖아요. 예. 했던 얘기 또 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도 랄프가 인방겔에 글 안 쓰는 거 보면 때리지는 않나 봐. 코스라이팅 잘 시켜놨어. 아 저는 말로 패도 사람을 진짜 뭐 폭력적으로 막 패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예, 만약에 그런 내가 폭력성까지 있었으면 저는 이미 깜빵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좀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예, 좀 그때 감정선이랑 지금 감정선이랑 달라서 그런가. 주먹으로 안 패지, 조스로 패지. 무슨 개소리세요? 폭력성 없는데 새끼 손가락은 왜 부은 거야? 네? 새끼 손가락이 뭘 부어요? 와, 야옹이 작가 이분. 기훈이한테 덧쳐맞고 정신 차릴? 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척척박사 비웅신아 그만해. 알겠습니다. 예. 와 나는 아예 그냥 그 저 지금 올림픽 자체를 아예 안 보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올림픽 아예 안 보시는 분들?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저는 아예 안 봐요, 진짜. 예. 뭔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되더라고. 예전에 그 쇼트트랙 선수, 모태범 선수라고 있었는데, 제 방송에다 인증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예.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막 후원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급할 수 없는. 중국이어서 안 보게 된 이유는? 맞아 중국 그거 뭐 올림픽은 안 보는데 왜 네 같은 새끼 방송은 보고 있을까? 형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우 많이 잘못됐죠. 올림픽 이번에 그거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예 그 음식도 뭐 개차반이라 그러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음식 혹평, 예 계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그러고, 예 음식 뭐 조카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좀 약간 중국에 먹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SBS 그 자막 봤어요 여러분들? 실시간 검열 당한 거?
이것이 진정한 반칙, 중국 반칙 워스트 10이라고 떴었는데, 예, 바로 수정해가지고 쇼트트랙 반칙 워스트 10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예, 이거는 진짜로 침대에 누워서 먹고 싸고 게임만 하니까 모르지. 세상 소식을 카페에서만 봤잖아. 예,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많이 보죠. 자고 일어나면 카페 보고, 자기 전에 카페 보고, 심심할 때 카페 보고, 그러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봤어요. 뭐 야, 네 방송 친구 그... 해봐야 되는 게 너무 슬프다. 친구가 말려요? 오늘 노래 부른 거 따로 올려줄 수 있어? 아니면 노래 채널 만들자.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노래를 진짜 너무 못해갖고. 네. 아 투표요? 그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코트야 네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안철수냐. 예. 네. 코트야말로 인방판의 방시여관이냐 팔다리 여겜 발굴했잖아. 윤 나는 솔직히 허경영. 아 허경영. 근데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예, 뭐 이제서 바뀌네 이거. 두 자릿수로 가지를 못해요. 안 돼요. 예, 뭐 나중에 뭐 재평가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가 봐. 박건배랑 전쟁했던 세기인데 뭘 물어보냐. 당연히 윤이겠지. 기웃기웃. 근데 그 페미에 대한 그 정책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페미였나? 예. 네. 어 그래 나 이거 봤었어요. 예. 여성이란 측면과 청년이란 측면이 겹쳐서 사실 매우 옹색한 공간에 배제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앞으로는 좀 더 각별히 그분의 정책적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뭔 말이야? 그래서 성평등한 일상, 성평등한 운동장, 비호감 이미지 탈피 나선 이재명. 눈이 도진 게 침묵을 바엔 눈꼬 감고 허 갈련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으로서 봤을 땐 저는 윤도 아니고 예 이재명도 아니에요.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어때로 바뀌냐 이거. 뭔가 최악을 고르는 듯한 그런 느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확실히 그래도 뭔가 좀 끌리는 그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최악을 골라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아, 둘 다 잘한 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다 그런 것 같아. 차학도 아니야, 이건. 맨날 차학 고르는 것 같다고? 그랬나? 저번에도? 전 저번 선거 때 아예 그냥 투표를 안 했어갖고, 그때 어머니 아프셔갖고, 투표를 못 했었는데. 그래요. 오늘부터 딱 선거 기간인데 입 턴다고요? 미친놈이라고요? 그냥 뽑을 사람 없다는 얘기하는 거지 뭐. 예. 그나마 윤 씨다. 윤 뽑아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보다 그 있잖아. 예. 아,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맞아 홍 레드 홍 홍준표 쪽이 확실히 야, 끌렸었어요. 어차피 조동이 네. 존나 털어놓고 또 투표 안 할 거잖아. 집돼지렸냐. 아 진짜 이번에 뽑아야죠. 야 우리 셋 다 가자 이번에. 빵이야 또. 어? 투표해야죠. 그래 꼭 투표하자. 이거 이번에 투표하면 뭔가 좆될 것 같은 느낌이야.
원래 그 게이지가 있었는데 그냥 나라 돌아가는 게 뭐 나랑 큰 상관 있나? 뭐 씨발 뭐 그냥 뭐 아무나 되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투표 안 하면 좆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예 그쵸 홍준표 의원이 단 다른 거 뭐 말고 그냥 여가부? 여가부 사라지게 여가부 없애야 된다 그 말 딱 하는 거 보고 아 존나 강단 있는 사람이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한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어? 윤석열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팩트입니까 그거? 진짜요? 에? 아 근데 참 이름이 난 좀 이름이 그런 것 같아 그 사실은 여가부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좀 여가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고 여가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10대 20대 뭐 크게 나아가서는 30대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사상 페미 사상 이런 거 근데 난 왜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맘카페나 이렇게 좀 주부신 분들은 오히려 페미 이런 거 싫어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여성가족부라 그러니까 뭔가 여성가족부, 여자를 위한 어떤 그게 사라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대통령 된다. 여가부 폐지 vs 과거 실수 영상 다 지우기. 근데 실수 영상 다 지운다고 실수를 안 할 것 같진 않으니까 여가부 폐지가 낫겠죠. 예. 페미 소굴이 맘카페야? 오히려 그 나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게 또 있나요? 30, 40대 여성분들이? 이런 그게 있었구나. 근데 뭐 사실 여가부 폐지를 저기로 걸었으면 저는 무조건 윤석열 찍는다고 봐야죠. 예. 코트를 대통령으로 제목 말고 내용을 좀 봐라 북한이 두 개죠 제가 이제 대통령 된다? 북한 바로 두 개 됩니다 예 바로 저는 예 진짜 상상도 못한 대한민국 바로 만들어버리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화이팅 고맙습니다 밤비님 감사합니다 안마 대통령 안마를 합법으로 에이. 예. 보온병 브랜드 뭔지 기억 안 나요? 요거 오슬로라고 치시면 돼요. 유튜브로 재밌게 방송 봤었는데 솔직히 한국 사람들 남잘 되는 꼴 절대 못 보고 사람 죽일 정도로 욕하는 거 진짜 역겨웠는데 그래도 지금 열심히 방송하는 거 아, 그건 아니죠, 니마. 근데 꼭 우리나라만 그런다. 무슨 뭐 세기 대통령 되면 기쁨도 세트로 대기시키는 후 기웃기웃. 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비단 뭐 남잘 되는 걸 못 본다. 외국도 마찬가지야. 외국도 남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고 우리나라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외국도 그런 사람들 진짜 많고 뭐 우리나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 다 그래. 더 심해. 오히려 거기는 이제 그 명예훼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욕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빡세요, 거기는.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최대한 그냥 뭐 미움 안 사고 적 안 만들고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씨발 씨구 좋구 저 어망구 뒤질년 아톰의 갤부흥 말리네. 저렇게 채팅을 참 어 요상스럽게 흉물스럽게 치세요. 예?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 주세요. 복비 네. 첫날 제일 늦게 함 신박수 처다름 정치세 고픈 욕풍수금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래도 난 BJ 존중하는데 철판은 깔아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제 폐지 vs 그냥 살기. 맘카페는 여가부 폐지 찬성한다는 여론인 기사 제목 말고 내용을 좀 봐라 제발. 아 그래요? 맘카페는 여가부 폐지한다고? 아 그러면 오히려 좋지. 예. 폐지한다는 공약을 걸었으니까 전 같은 윤씨인 예. 윤석열 의원이 마음에 드네요. 후보가. 예. 팬가기 감사합니다. 이왕 3시, 아, 벌써 3시 됐어요? 와 진짜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간다. 10시 켰는데. 아 이게 처음에 엄청 긴장했었는데. 방송 쉬는 동안 김정은 대여 발바하셨나요? 뒤지게 재미없어요. 예. LB 세미코님. 예. 뒤지게 재미없네요. 아. 아. 스타 대학 뭐 저는 불러주는 것도 없고 제가 뭐 스타크래프트로 여러분들한테 뭐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거 전설의 7레어였나? 나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했을 때? 6레어 전설의 6레어 사건 모르세요? 스타 족같이 헤어져 진짜로 프로 말고는 할 줄도 모르고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 네 방송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태어나서 이렇게 방송이 하고 싶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네. 그럼 형도 좀 뒤지게 재미없는 짓 그만하고 본성을 보여줘. 팬가이 감사합니다. 코트루크라 제일 기대된다고요. 그러면은 뭐 주말 되기 전에 한번 하고 주말 됐을 때 한번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저런 비응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솔방에서 보셨던 컨텐츠들 재개할 것 같고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뭐 살려보자. 이거저거는 좀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솔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큰 기대 당연히 안 하셨겠지만 뭐 대단한 컨텐츠를 들고 온다 말이 안 되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좀 쉴 동안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게 의외로 성지합 창단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락송 리액션 몇 개야? 그거 이제 유행 지났지 않았나요? 예. 그 신태일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나? 난 진짜 방송에 뜬금없이 신태일 얘기를 하고 뭐 하고 지냈는데요? 저 잘 몰라요. 원툴이었는데 큰 기대 안 한다. 탱커만 잘해줘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트위치? 그게 돼요? 트위치는 정지가 아니었었나? 아. 근데 복귀한 지 몇 시간 됐다고 면상이 벌써부터 예전 거만함 다시 보이네. 아니 얼굴이 거만하다는 건 뭡니까? 예. 그냥 조금 약간 긴장이 풀린 거죠. 노래하는 코트는 국정원 네. 지하에 살아있다. 크로마키 다른 거 또 있어요. 지겹다고요. 뒤에 배경 많이 추가를 안 했어요. 시원하게 한마디 해준 거 좋았음 키읔키읔. 저 그거 후회해요. 저 그때 그냥 나서지 말고 그냥 입닥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놈의 입이 문제라. 그러니까 왜 복귀 영상에 내 영상을 갖다 썼는 내 글을 갖다 썼는지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영정당에서 팬더에서 저탱이 흔들랄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잠깐만요. 야 단축키가 하나도 안 먹는구나. 예, 네, 요거 해놓을게요. 요거. 뭔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 당시에 내가 썼던 글이 우리 팬 카페 내에서 팬들이랑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글을 쓰고 그랬던 건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욕을 분산시키려고 그런 영상을 올린 건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어우 개새끼 존나 열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거기다가 그렇게 달았는데 제가 지금 뭐 누굴 욕할 처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도 이따리였어요. 그 제가 썼던 글 자체가 그걸 캡처에다가 왜 그렇게 썼는지 걔 새로운 영상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죠? 네. 어제 팬더에서 김윤태 집에 폭죽 20개 터뜨리고 레전드 썼다. 예, 많이 보세요. 남덕구님. 옛날에 캡처해 놨다가 적시적소에 한번 써야겠다. 하, 진짜 치밀한 새끼네. 예. 지금은 뭐 댓글 관리도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꼭 그 아래에서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 올라오던데. 예. 형님 나중에 프롬 나이트 게임 응? 해주세요. 청원 관련 저걸로 관리하고 있더라고. 아 그 청원 저 청와대 청원. 마우스 충전 안 해놓으면 못 참으실 거죠? 거기로 이제 여론이 안 쏠리기를 바라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레카를 아예 하려면 학창시절이고 뭐고 그냥 지인들도 아예 없는 상태 그냥 정말 히키코모리인데 DC 짬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먹고 커뮤니티 짬밥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캐치해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꼭 나갔네 꼭 근데 나는 얼굴을 까버렸지 뭐야 씨 레카를 했었으면은 잘했을까 내가 남 깔 땐 근데 야무지게 잘 까요 저 같은 인간들이 왜냐면은 이제 내로남불이 심하니까 예 그죠 예. 배튜브 그때 내가 뭘로 올렸더라 안재현 씨랑 그 아 누구였지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내로남불이 아니라 공명정대 아닐까 공명정대가 뭔 말이에요 구혜선 씨 맞아 어. 좀 지루하시더라도 오늘은 그냥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과방송 했는데 거기다가 또 뭐 컨텐츠까지 하고 막 이런 거는 그거는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냥 오늘 좀 노래 불러드린 것만으로 좀 만족해 주시고 앞으로 방송할 때 좀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색이 레카 했으면 다른 레카들한테 레카 당했을 때 기우 이제 97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지네. 96, 95. 1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도 지읍박았으니까 더 시원시원한 유튜브 좆박았어요? 야, 짜파게티 하나 먹자. 예? 흠아, 짜파게티 좀 끓여라. 짜파게티 먹자, 우리. 5개 끓여라. 3개 예? 먹자. 6개 좋다. 코트 남발 때 보고 코트 누는 엄청 도덕적이고 준법 정신 철저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 키크크. 맞죠. 형 것만? 6개. 네. 어? 우리 먹어야지. 6개 끓여. 예? 6개. 먹방 할게요. 영상 재미 지도 없던데 이제 기대해도 되는 거냐? 어떤 게 그렇게 재미가 없으셨어요? 이번에 목포 갔던 거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기왕이면 그냥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냥 검은 화면에서 뭐 이렇게 좀 뭐 죄송합니다 뭐 검은 옷 입고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 올바른 사과법도 맞고 당연히 이런 생각을 누구도 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아 기왕 뭐 욕 먹는 거 좀 조금이라도 좀 재미를 주면서 욕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목포만 재밌었어. 요? 짜파게티에 계란 풀어서 넣나요? 그래요? 그걸 다 보셨구나 근데 감사합니다. 나 좀 배고프네. 입을 많이 털었더니 와 다시 나 예전 몸무게로 갈라나봐. 와 왜 이렇게 허기가 돌지? 형님
그래도 한 10초 정도 기대했는데 역시나 살이 1도 안 빠지셨네요. 이럴 거면 자숙은 왜 이렇게 오래 아니다 얘들아 저기 나 오늘 진짜 안 먹을 테니까 네. 저거 그 혹시 그 커피 있어? 라이딘 영상 대시 이발 노잼이야? 아 그래? 라이딘으로? 캠프 같은 컨텐츠 할 거 아니면 올리지 마. 그래 그 저 그거 시켜라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니 저 116kg 돼갖고 자기 전에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요. 예 오늘은 좀 예, 거짓 배고픔이에요. 밖에 좀 사올 수 없냐? 커피를요? 어떻게든 먹긴 먹네 뚱땡이. 괜히 안 처먹는 척하고 방종하고 처먹지 말고 지금 처먹어. 아니 아니 안 먹을래. 새벽에 먹으면 부대끼고 안 좋아요. 조금이라도 예 뭐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조금이라도 예. 제발 한 개만 먹어. 한 끼 기준 자체가 일반인이랑 다르잖아. 아니 안 먹을래요. 그냥 먹어. 살 빼서 116인 되지려나. 안 먹어 안 먹어. 예. 진짜 안 먹어요. 진짜 안 먹는다. 어, 진짜 레알로 안 먹어. 뭐 이렇게 속닥속닥 거려? 안 먹는다는데. 인제 어떻게 해 지금? 어. 그래, 자기 전에 먹지 말자. 이색이 방종하면 쿠마 짜파게티 네 개만 없다고? 사와 이 나음 당하려나 할 거면서. 매니저한테 야 이 나음 당한 새끼야 이런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진짜로 패드립은 정말 끊었어요. 좀 말이 웃기긴 하네 근데 나음 당한요. 야 지적거 형님은 좀 버렸냐? 라면 그래 나음 당한 새끼야. 아이고. 아 자꾸 그 속닥속닥 거려.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커피 사 먹으면서 랄프 담배도 사 올라. 아 담배? 네, 어 그거 달라고 그래 그래. 이거면 사면 되나? 존댓말 겁나 가시적이니까 제발 반말해 이윤태훈아. 아니 오늘은 존댓말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조금씩 좀 편해지면은 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패드립 끊었다는 척척 좀 그만해. 속닥거린다고 패드립 박으려는 거 참는 거 다 보인다. 어떻게 본 거야 그동안 나를 완전히 그냥 완전 바닥으로 봤구만. 바닥 맞죠? 예. 복귀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여름님. 고맙습니다. 테드립은 옛날부터 쳤어요. 옛날부터 그냥 좀 굉장히 매운맛을 좋아해서 그냥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패드립 하고 그랬었죠. 움찔거릴 때마다 속으로 한 번씩 패드립 받고 있는 거 다 보여 되지려나. 패드립이 이 웃고인데 그걸 참어?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안 해요 패드립 같은 거.